이 밤낮으로 빚 공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10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손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통유리로 이뤄진 네이버 본사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끌어낸 결과인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 윤서아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 통유리 빌딩 외벽에 강렬한 햇빛이 반사돼 들어옵니다. 낮엔 반사된 햇빛을, 밤엔 환한 빌딩 조명을 정면으로 마주하다 보니 아파트 주민 입장에선 빛 공해로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5시 반, 6시 되면은 빛이 들어와요. 직접 태양을 갖다 마주 쬐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빛이 사람 생체 리듬이나 그런 걸 갖다가 파괴할 수 있겠다.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 60여 명은 2010년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 측에 주민에게 손해배상하라며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주민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생활 방해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햇빛 반사로 인한 생활 방해는 햇빛을 가리는 1조 방해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햇빛 유입 강도와 각도, 유입 시간, 창가 거실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